자, 이제 매일 성경 마지막 요한일서 3장입니다. 제목은 원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어제 회복을 말했는데 오늘 다시 또 심판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때가 되면 회복시키겠다.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곧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겠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을 잡고 전쟁으로 갔는데 거기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아합이 심판을 당하고 죽게 되는 모습을 상징하는 줄 압니다. 내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 대적한 사람들, 못 살게 한 원수들을 이제 갚아주겠다, 심판하겠다. 내 백성은 구원하겠다. 내 백성, 내 기업된 사람들, 구절이야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전쟁을 통해서 온다. 전쟁과 싸움은 무엇이냐? 13절 추수하는 거다. 계시록에 하나의 큰 그림이 나슬든 천사 추수하는 모습이죠. 추수하니까 곡식을 베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파수기도 하고 막 굉장합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겁니다.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밥 씁니다. 찌꺼기와 그 액으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 백성은 구원의 날이 됩니다. 심판하면은 애굽이 항상 큰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안 되지요. 엄청난 재앙과 심판, 죽음, 그리고 한쪽에는 구원이 옵니다. 심판과 구원은 같이 옵니다. 시험 보지요. 합격할지와 불합격할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악한 자는 심판과 멸망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추수하고 알곡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죠. 14절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말한 것처럼 낫을 들고 곡식을 추수한단 말이죠. 그때 그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지만 16절에 자기 백성은 피난처가 하나님 요새가 돼서 보호하실 거다. 그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 성전이 있는 곳, 시온산에 머무를 것이다. 예루살렘은 그러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신명기부터 하나님은 예배, 제단, 하나님 경배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고 관심 갖는 거. 그거 잘한 사람은 다윗의 왕처럼 그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등한히하고 제단에 불을 꺼뜨리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이제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다. 처음에 말씀한 너희에게 신명기의 법전의 정신이 따라가는 나라, 따라가는 왕은 번영했고 거기에 기준에 어긋나고 우상으로 가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18절 그날이 계속 나옵니다. 그날이 되면 원수들은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올 거다. 언제나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은혜가 나오죠. 그러면 유다에 물이 흐를 거다. 그러면 젖이 흘러넘치고 포도주가 나올 거다. 번영을 말하지. 자, 그날이 되면 그랬어요. 19절 그날이 되면 이집트는 황무지, 에돔은 사막.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의 폭력을 휘둘고 죄 없는 사람을 힘으로 억누르고 죽였기 때문이다. 심판이죠. 오늘 제목이 심판 아닙니까? 악한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절망과 심판과 고난이 닥치죠. 자, 20절 그러나 비교하지요. 유다에는 영원히 사람이 살 것이고 예루살렘 번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에돔은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심판받는다. 여호와는 시온에 거한다. 이렇게 요엘서 말씀을 마칩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하늘이 맑게 개이고 깨끗하게 돼 대청소하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게 분명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계시록도 낯을 들어 추수하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보기에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준비하고 증인이 되게 하고 말씀을 먹고 증인되게 하시고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시고 악의 세력과 싸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 바벨론에 내리고 마귀는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고 구원자가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자가 살 곳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요엘서 3장 끝에 그날이 되면 오늘 18절에 그랬어요. 1장은 뭐였습니까?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다 없어졌지요. 고난과 황폐와 문제가 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만들려면 자르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각성이 일어났지요. 정신 차리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죠. 그냥 어렵습니다. 진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고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실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죠. 어려운 사람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을 대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어제 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기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계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악한자는 심판하시고 자입에서는 구원하실 거다. 너무도 분명한 사실. 아마 이 책에 나온 예언서 전부 그랬죠. 다니엘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나타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날이 될수록 알곡의 성도가 돼요. 진실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하고 축복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굳게 세워져야 할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겠지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의 길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가 힘을 갖기도 하고 못 살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겠지요. 엄청난 악의 세력이 일어나기도 할 겁니다. 계시록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됩니다. 고난과 재난과 전쟁과 엄청난 갈등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 왜 이렇게 악한 자가 득세하는가? 내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별 생각이 나올 겁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심판이 집행될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이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전에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와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